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A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은 반갑지만 네. 시장은 오늘 웬만하면 쉬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쉬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오늘 안 쉴까요? 안 쉬지 않을까요? 예, 안 쉬지 뭐 않겠죠? 이렇게 중국처럼 예. 이렇게 하루 연장하고 뭐 이런 거 없을 예, 것 같고 예. 지금 미국은 이제 막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예, 일단은 지금 미국은 이제 시작이고요. 네. 유럽도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좀 정점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10% 현재. 급락이 말이 됩니까? 10%요? 네. 혹시 WTI 예. WTI 아까 전에 보신 거 아닙니까? 또 떨어졌습니까? 예,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 그래요? 보여주면서 네. 지금 20달러 후반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달러요? 이건 전적으로 러시아와 OPEC과의 어떤 그런 이제 뭔가 좀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감산에 대한 의견이 좀 부결되면서 지금 유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홍콩도 지금 급락 중에 있는데 홍콩의 급락 소식, 일부 국가의 급락 소식은 유가가 더 비중이 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2016년 돌아가게 되면 제가 유가가 막 20달러 갈 때 네. 이제는 큰일 났다. 10달러대를 볼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장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유가가 너무 빠지는 것도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바로 오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미국의 선물도 한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늘 얘기하지만 미국은요. 시작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었냐 과거에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본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섣불리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미리 답을 드리면 지금이 저점이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지만 저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빠질 수 있지만 그 봉을 세워보면 한 다섯 개, 여섯 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럴 때마다 좀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점인 건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점이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미국 그다음에 유럽 쪽에 어떤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네. 키움에 이렇게 네. 나오는 마감된 WTI 유가 10% 하락만 보고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여기 나오는 예, 거 보고 보셨죠? 지금 예.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 지금 제가 지금 예. 10년 사실 10년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시기에 오래죠, 이만큼 그렇죠. 하락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도, 유가가. 예, 저도 이건 정말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만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은 정점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미국도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사실은 사우디 쪽에서 먼저 감산을 의뢰했는데 하자고 제안했는데 러시아가 일단은 그걸 반대하면서 그렇죠. 유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지금 몇, 20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지금 31.44% 30%입니까 네, 지금? 28달러 WTI 선물이 대단합니다. 지금 와.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장이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사실 10%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31%.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쨌든 네. 이제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이렇게 한 주 동안 핫한 월가 이슈 그리고 화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고 금요일에는 베스트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와... 제 EQ500님은 원유 ETN 인버스 60% 상승하면서 상한가 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데 주식시장 2주간 격리 조치해주세요. 필요합니다. 진짜 네. 아니 금융시장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 거는 정말 각국의 공조가 필요하고 사실 뭐 처음에 코로나19 나왔을 때 이게 치사율 같은 경우에 2, 3% 정도다라고 예. 했는데 이거를 일부러 약간 공포를 더 조장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일부에서 약간 언론이 혹은 이제 뭐 각국 정부 보게 되면 각국이 그 동조가 안 되고 협조가 네.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를 약간 이제 비난하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가 훨씬 낫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이런 것들이 일단 불안을 좀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역시 비이성적인 어떤 그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미국 현지에서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에 대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이성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은 네.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부분들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정말 황당해서 네, 말이 안 나옵니다. 네, 네. 이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네 가지 오늘도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미국에도 상륙을 했는데 과연 이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2월 고용지표가 깜짝 발표가 됐는데 관련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이슈, 지금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바이든과 샌더슨의 박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준의 지난주에 있었던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과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야기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사실 네. 굉장히 또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요. 우왕좌왕했죠. 근데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아까는 좀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했는데 네. 일부러 양복을 안 입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주말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이 83억 예. 달러 대략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의 일단은 긴급 자금을 지금 이제 타이도 예, 안 메시고 승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굳이 사실은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앵커께서 그동안 약간의 좀 뭐가 좀 안일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뭔가 예, 생길 거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3주 전에는 농담 삼아서 얘기할 정도까지 그쵸.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갑자기 나온 것처럼 해서 일단 승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옷이 점퍼 차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우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시작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처럼 정점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 문제, 방진, 방역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 이번 주 말 정도가 정점에 이를 것 같은데 그때까지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더워지면 약간의 바이러스가 좀 줄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랬는데 또 예. 그 얘기도 쑥 들어갔더라고요. 쑥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바로 다음 그림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어떤 이런 모습인데 되게 더운 날씨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악수가 아니고 악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일 정도로 지금 더운 지방, 뭐 미국, 유럽, 아시아 할 거 없이 전부 다 코로나19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가까이 있지도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말을 보니까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것도 네. 계속 캠페인을 하던데 저 정도로 가까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안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서 저도 이제 원래도 그냥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누구와요? 원래도 거리를 두어서 제가 이제 오늘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말을 오고 나면 네. 우리 여동훈 앵커님하고 처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래요? 주말?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주말에 그러니까 뭐 강아지 없어요. 사람이 네. 없어서 제가 강아지한테 말을 가르치는데 네. 이 친구가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농담이고요. 당연하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네. 어쨌거나 혼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접촉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그렇죠. 예. 다음에 손 씻고 마스크지만 일단 거리를 두는 게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 아쉽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예,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지표, 깜짝 2월 고용지표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네, 나타났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보고 싶지 않네요. 예, 이게 왜 묻혀갔고요. 네. 정말 아쉬운 건데 금요일 날 비농업 부분,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수가 27만 3천 건이면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부각이 안 된 거죠? 너무 다른 이슈가 크니까. 이건 이제 2월 얘기고 2월 얘기고 이제 2월, 그러니까 1월 얘기고 2월에 대한 얘기가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네, 이번 달, 네. 아, 이번 달 나오네요? 아니, 네. 어쨌거나 2월 달 얘기가 다음에 나오면 지금 일단은 이렇게 반짝 나온 거는 일시적인 거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일자리가 줄 것 같다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뭐가 나와도 다 지금 뭐 노수가 좀 덮이는 거죠. 네. 지금 실업률은 3.5%로 지금 50년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고용지표만 봤을 때는 정말 나무랄 게 없는 모습인데 네. 일단은 이런 부분도 묻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 좀 긍정적인 거는 다음 그림이 나오는 건데요. 시간당 임금이 예,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지르는 모습. 예, 그만큼 월급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은 소비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도 일단은 많은 일각에서는 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사실 좋은 이야기들을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전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사실 과거의 데이터라도 굉장히 그것을 또 모멘텀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게 약간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약간 좀 대세가 기울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조 바이든이 54%입니다. 그다음에 샌더스가 38%로 뭐 큰 차이를 이기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샌더스의 의견이 좀 주장을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를 검진을 못 받는 게 지금 미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을 일단 국민 의료보험을 바꿔야겠다는 것들이 네. 힘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가 되면 약간 좀 붙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박빙이지만 바이든이 이기고 있지만 이것도 이번 주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코로나19가 점점 횡행이 된다고 그러면 성행이 된다고 그러면 샌더스가 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코로나19 쪽으로 근데 샌더슨이 되면 또 금융시장에는 사실 안 좋지 않아요? 엄청 안 좋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제도도 있지만 네. 부유세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라는 거죠. 그다음에 1등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일단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국민에서 얘기한다는 것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샌더스가 만약 이긴다 그러면 시장은 많이 폭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미 그 폭락의 두 배 정도는 이미 시장이 빠졌습니다. 이미. 그쵸. 그래서 일단은 크게 우려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일단은 박빙을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깜짝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3월에 정기 FOMC에서도 추가적인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100%입니다. 네. 예, 3월 18일이죠. 25BP는 무조건 100% 일단 금리를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가는 게 12월 16일자 올해 12월 16일자에 대한 정기 그 정기 총회인데요. 미팅 모습인데 네. 미팅 때 정기 미팅 때 지금 0에서 제로에서 0.25%가 무려 33%가 지금 그렇게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지금 올해 가면 금리가 제로 금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작년만 해도 지금 거의 2%를 봤었는데 지금 이미 올해 들어서 지금 올해 말에 가면 제로 금리 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말 파격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꼭 시장에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연준이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좀 틀린 여담을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제로금리 가야 된다라는 얘기 했는데 트럼프 얘기대로 올 잘하면 올 연말에는 제로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요. 간다고 그러면 시장이 이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모든 자산이나 모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당장 제로금리 번다고 해서 환호할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갑자기 안 그래도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경제 여건에 대한 정말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게 코로나19까지 엎친다 덮친 격으로 이렇게 시장에 전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뭐 금융시장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다 올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또 오늘 그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네. 그 공지 상황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오늘부터는 썸머타임이 그쵸? 시작이 되는 바람에 네. 빨리 시작합니다. 한 네. 시간 일찍 그 밤 10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이 점도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낙폭 살짝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30% 하락인데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금 최근에 20년,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나서 이렇게 유가가 30% 네. 이렇게 급락할 때가 있었나요?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역사적으로 네,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비이성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전문가들도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유가 흐름은 만약에 밤이 되면 한국 시간으로 밤이 되면 조금 나아진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갭을 주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전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주얼 고자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네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